제일 먼저 뿌루떡 2장 그 다음에 비비고 떡갈비 1장 뿌루떡 2장 비비고 떡갈비 1장 계란 1개 양상추 조금 치즈 1장 마요네즈 조금 머스타드 소스 조금 오늘은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 꾸러떡 우영씨가 만든 꾸러떡 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고 이 꾸러떡 버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갖고 굉장히 원더풀이라고 까지 말씀들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햄버거 번을 대신해 갖고 사용을 하는 거라서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은 하거든요 단짠단짠하고 그 다음에 계란이 들어가 가지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햄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시면 쉽게 누구나 따라서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산림에서 나온 꾸러떡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 넓이로 작은 미니 사이즈 호떡이 아니고요 조금 넓은 거 가장 큰 꾸러떡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장 꾸러떡은요 그냥 팬에다가 버터 없이 굽게 되면 금방 타든지 아니면은 단단해져요 식은 후에는 단단해져 가지고 좀 먹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대신에 버터를 넣고 굽게 되면 촉촉하고 부드러움이 조금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냥 굽지는 마시고요 버터를 사용하셔 갖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팬에다가요 버터예요 이 정도에서 빵이 타지 않을 정도로 해갖고 버터를 둘러주시고요 두 장에 꾸러떡을 넣어가지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버터가 없으신 분들은 식용유에다가 식용유 조금 넣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돼요. 자, 요 정도로 해갖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두 장을요. 이번에는요, 제일 중요한 꾸러떡 버거 안에 들어갈 패티를 구워줄 건데요. 나 혼자 산다에서는 이렇게 떡갈비 기존 시판용 떡갈비를 사용해 가지고 패티를 만들었어요 저는 비비고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장 뭐 패티가 여러 장 들어가는 걸 원하시면 두 장 정도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버거의 두께가 두꺼워질 뿐이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 장 저는 한 장만 집어넣을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떡갈비를요 앞뒤로 노릇하게 중불에서 타지 않게 조리를 해주세요 그냥 구우셔도요 이 떡갈비 자체에 기름기가 있어갖고 그렇게 쉽게 타지는 않는데요 버터의 맛이 이 떡갈비 자체에 입혀지면요 더욱더 맛있는 꾸러떡 버거를 드실 수가 있더라고요 냉동 제품을 사갖고 오신 분들은요 이게 아마 냉동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녹여갖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비비고에서 나오는 이 떡갈비가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노릇하게 이게 훌륭한 패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떡갈비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노릇하게 잘 구워졌어요 떡갈비만 구워내고요 이제 계란만 부쳐주시면 불 앞에서 하는 작업은 모두 끝난 거예요 다음엔 계란이에요 계란은요 반숙으로 입혀주세요 떡갈비를 굽고 남아있는 그 버터에다가요 팬을 닦지 마시고요 그대로 계란 후라이를 해주세요 꼭 반숙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숙 정도로만 익혀주세요 식성에 따라서 후추 좀 조금 뿌리시고 그렇게 부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간은요 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란에다가 소금을 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요 정도로 아이고 이쁘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요 반숙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얹어주시면 돼요 양상추는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요즘 양상추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처럼 양상추를 사용하셔갖고
나 혼자 산다에서 만든 꾸러떡 버거를 만드셔도 되지만요. 요즘 양상추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그러니까 양상추 대신에 좀 저렴한 상추나 떡갈비를 패티로 사용하니까 상추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상추나 아니면 양배추를 아주 얇게 채썰어가지고서는 안에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양이 많긴 하거든요. 여기서 한두 장 정도만 사용하면 되니까 너무 많은 양상추를 준비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한두 이파리 정도? 은박지를 싸가지고 잘라주셔야 예쁘게 모양이 나오니까요. 은박지를 제일 먼저 깔아주세요. 다음은 구워놓은 호떡을요 맨 밑에 깔아주시고요. 마요네즈예요.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 잘 펴 발라주세요. 의외로 떡갈비하고요 마요네즈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. 다음엔 떡갈비예요. 떡갈비를 마요네즈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. 떡갈비 위에다가요 체다치즈를 한 장 올려주세요. 다음은 반숙으로 익힌 계란후라이. 다음은 양상추예요. 다음은요 하나 남아있는 호떡 위에다가요 머스타드 소스예요. 좋아하시는 것만큼 뿌려주세요. 잘 펴 바르고요. 요걸 그대로 위에다가 엎어주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요. 맨 위에다가 남아있는 호떡을 마저 덮으시고요.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샐러리를 송송 썰어가지고 위에다 좀 뿌려갖고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요거는 선택이니까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저는 샐러리를 송송 썰어가지고 위에다 얹었어요. 전 보기 좋으라고 검정깨도 조금 뿌릴게요. 예쁘게 동그랗게 싸주시면 돼요. 은박지를 안 싸고 자르게 되면 다 흩어지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를 않으니까요.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요. 이제 칼로 반을 잘라가지고 어머니랑 반씩 한번 나눠 먹어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. 이렇게 은박지에다 싸셔가지고선 잘라주셔야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요. 빨리 굳기 전에 꿀 호떡이잖아요. 호떡에 있는 꿀이 굳기 전에요. 빨리 어머니랑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엄마 이거 드셔봐. 이게 뭐야? 이게 햄버거처럼 만든 그 엄마 좋아하시는 그 꿀호떡 있잖아. 응. 그거 가지고선 그거 꿀호떡이야. 엄마 요거 굳기 전에 드시는 게 더 좋을 거야. 계란도 약간 반숙으로 익혀가지고 드셔봐. 맛이 어떨랬는지. 저번에 내가 한번 요거 엄마 안 계실 때 또 만들어갖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. 이게 햄버거 빵보다 더 맛있어. 이게 달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떡갈비 안에 있는 게 그래갖고 흘러내리지 않아서 좋다. 나는 흘러내리는데? 햄버거 사서 먹어보니까 이 은박지에 싸가지고 잘라서 그래. 우리 한번 먹어보자 엄마. 엄마? 좀 달아? 호떡이라 그래. 상추가 있어서 괜찮다. 상추, 그 양상추고, 뭐 떡갈비 때문에 짭조름하니까, 요 단맛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. 다 마트에서 쉽게 사셔갖고 만들 수 있는,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햄버거니까요.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요. 꿀호떡 하고요. 떡갈비 하고요. 이렇게 해갖고, 꿀호떡, 떡갈비 햄버거를 만들었어요. 맛있게 엄마 많이 드셔요. 맛있어요. 이거 해서 없어요. 거짓말 아니지? 알았어. 햄버거보다 낫다. 엄마 잘짝지근해도 다 드셔야 돼. 맛있게 드세요. 그래.